여름날 조금만 불편해도 티격태격하던 게시판 분위기가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그런지 어느 정도는 좀 여유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기분 탓이겠지만요. 오늘도 티격태격하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뭐 지루할까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백살 먹은 본격 게시판 방송 50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퍼그맨입니다. 와, 와, 와.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중간에 전에 인마야 사건 때문에 이제 한번 쉬었다가, 네. 뭐 제가 출장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추석까지 끼는 바람에, 네. 예, 저도 지금 되게 어색하네요. 진행자가 바뀌었나요? 옆에 이상한 친구가 있네. 아, 네. 아직까지는 좀 어색한 기운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퍼그맨은 어떤가요? 한 2주 정도 지금 참여했죠? 네. 어때요? 해보니까? 둘 다 특별한, 네. 상황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러게? 아직은,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퍼그맨이 주목받을 수 있을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맞아요. 오늘부터는 뭐 좀 괜찮으려나? 게다가 남자고. 네. 네, 퍼그맨이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 매력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묘한 구석이 있어요. 네, 여러분도 아마 저 친구 대화하는 걸 듣다 보면 아마 어느 순간에는 깨달을 텐데. 깨닫는 게 좋은 건가요? 안 깨닫는 게 좋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근데 뭐 일방적으로 나쁜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저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네. 분노가 지금, 네. 느껴지는데요. 나이 차도 굉장히 많이 나는. 아~ 몇 년 차이냐? 10년 차이냐? 너? 예, 10년 차이에요. 네. 좋은 얘기 하나도 안 올라오고. 네가 더 욕을 먹고 뭐 같긴 하다만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꽉 묘한 구석이 있어요. 예. 일단은 지난 방송 한 2주 정도 나갔잖아요. 네. 편집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거의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점점 좋아진다는. 안 듣는 거 아니야, 사람들 이제? 아예? 아니, 한 주 만에 성과입니다. 아, 그래? 한 주 정도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감을,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바로 이런 거. 예, 한 주 만에 이뤄낸 성과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개발수뇌님과, 네. 같이 진행을 해서 되게들 막 반가워하셨어요. 네. 근데 역시 꼰대력은 너브리옹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아.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꼰대력은 사랑과 비례예요. 사랑의 힘과 비례하는 거라서. 확실한가요? 그럼요. 네. 개발수뇌님이 그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꼰대질을 한다는 건, 네. 여러분들 혼내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 탓인 것 같긴 한데 여튼 알겠습니다. 네. 어. 지난주에는 그 뭐였죠? 49회였잖아요. 네네. 예, 저도 들어봤는데 갔다 와서. 아. 예. 49제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다들 조용한 분들만 이렇게 저거 그랬는지. 그러게. 네. 이렇게 너브리옹처럼 목소리가 확 튀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되는데 좀, 아. 전체적으로 잔잔하지 않았나. 아,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잖아요. 아, 네네. 네. 그것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또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네. 노동 문제에 대해서 클럽에다가 의견을 주셨는데, 네. 진정서를 내고 뭐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네. 그 과정 중에서 근로감독관이 좀, 네. 전형적인 공무원 이미지라고 생각을 할 만한 약간 어려운 일들은 회피를 하고 그냥 복잡한 거 싫고 그런 정도로 좀 인식을, 네. 하고 계시는 편이라서 좀 걱정된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아, 제가, 네. 어제 비슷한 일로 노동청에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전직장 관련해갖고? 네네. 아. 전직장 관련해서 다녀왔는데, 네. 생각보다 그 근로감독관님이 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네. 조율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회사 측의 편을 뭐 더 들어주거나 대충대충 끝내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잘 해주셨어요. 아, 규정대로 하시는 분인가요? 네, 네. 그래서 크게 걱정을 뭐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보통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정리하는데, 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던가요? 평균적으로? 일단은 뭐 합의를 하게 되면은 빨리 끝나는 편이죠. 빨리 끝나는데 지금 제가 진정서 넣고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출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합의를 하면 이제 맞춰가지고 합의를 한 시일에 끝내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그렇구나. 끌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합의는 다 된 거예요, 플로레님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하기로 됐는데, 네. 그분이 대리인으로 나오신 거라 가지고 회사에, 아.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하셔야 되나 보더라고요. 아, 대표가 나온 건 아니었나 보네요. 네. 마무리는 아직 안 된 걸로. 네.
뭐.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소리 하니까 좀 민망하네. 딴지도 원만하게 잘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노력할게요. 아니 근데 이게 내가 할 소리가 아니어갖고 내가 아무튼 좀 약간 좀 민망한 게 있어요. 네. 부서가 다른 것도 진행 있지만. 상황을 잘 모르죠 지금.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백모양 건도 이제 그때 임마야님과 같은 시기에 들어온 그 벙커 카페 요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때 당시에 두 사람한테 모두에게 뭔가 고의를 했던 게 아니라 그때 같은 시기에 들어온 분들을 대상으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실수를 했었다는 거 악의적인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릴게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제가 전에 뉴질랜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에 대해서 좀 AS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그 최다 댓글을 받은 준1974님이 처가가 뉴질랜드에 있는데 이민을 갈지 말지 고민하는 글에 대한 네네. 얘기였는데 그때 제가 뉴질랜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네. 지금 현실과 맞지 않게 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 예 준1974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가가 뉴질랜드에 있다니까 그렇지만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 뉴질랜드 인구가 부산 인구 정도라 그랬는데 네네. 인구 증가율이란 게 있잖아요. 그 인구 증가율이 뉴질랜드는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인구 증가율이 높은 편이라서 애를 많이 낳나 보다. 예, 그것도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건? 이민을 또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 계속하시죠. 아니 애를 갑자기 많이 낳는다고 그래서 힘도 좋아. 이민도 많이 가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2000년부터 거의 70만 명이 늘어나가지고 450만 명 정도가 됐고요. 인구가 반대로 부산은 400만이 조금 안 되던 인구가 꾸준히 줄어서 지금은 340만 수준이에요. 거의 100만 명 차이가 나게 됐고요. 그리고 뉴질랜드가 이론적으로 인구가 적은데 면적은 한반도보다 넓어서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집값이. 거의 지금 뉴질랜드 저소득층 가구의 절반 정도는 수익의 4분의 1을 주거비에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서울처럼 약간 그러네요. 예, 중국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도 제주도처럼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좀 예. 공기 좋고 물 좋고 살기 좋다 하는 데는 다 이렇게 점유를 해가는구나.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랑 변한 게 많아서 예, AS를 굳이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아쉽네요, 뭔가 뉴질랜드에 대한 꿈을 또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까시 많이 올랐답니다. 뉴질랜드.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인데요. 오늘 네. 신규 클럽은 없고요. 네. 우리 편집장님 프랑스 네. 다녀오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게요. 네, 제가 뒤태 네. 사진 받고 심쿵할 뻔했잖아요. 아, 그래요? 금돌이 같던데, 제가 보니까. 어떠셨어요? 프랑스 좋으셨나요? 아, 처음에 비행기 타고 갈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거의 12시간? 아,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이제 처음 타봤거든요, 정말. 그렇게 멀리 가는 비행기는 처음 타봤어요. 제가 네. 기껏해야 한 3시간? 필리핀에 예전에 갔을 때 한 서너 시간 걸렸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아, 첫 유럽 행이셨나요? 그렇지, 유럽은 처음이지. 엉덩이에 욕창 생길 것 같아요. 예. 아, 네.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막 꼼짝달싹도 못하고 네. 이게 또 뭐 화장실 한번 가려면은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자리 일어나달라고 막 요구해야 되니까 네. 아무튼 막 그걸 참고서 이제 그 기내식을 먹는다는 희망 하나만으로 맛있으셨나요? 네. 아, 저 기내식 처음 먹어봤거든요. 두 번이나 먹어봤어요. 그리고 출장 근데 되게 길게 다녀오셨어요. 그랬죠.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었어요. 무슨 일로 다녀오신 건가요? 일단 제가 파리에 갔던 거는 파리에 계시는 분 중에 그 네. 한국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사업 경험이 다양하신 분인데 최근에 이제 좋은 파리 관광 명소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대여를 해갖고 그걸 이제 관광객들한테 재대여를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에요. 일종의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렇죠. 그런 건가요? 게스트하우스죠. 네. 근데 그냥 게스트하우스면은 뭐 별 차별성이 없었을 텐데 네. 가격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저희
대한민국 딴지 유저분들한테 네. 제공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제가 들어갔고 1박에 100에서 한 150유로 사이 뭐 그 정도로 굉장히 뭐 저렴하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왜 저렴한지 모르거든요. 그 동네 시세를 몰라서. 네, 저는 그 유럽에서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가갖고 거기서 제공해 준다는 아파트를 갔는데 네. 사실 처음엔 뭐 별 감이 없었어요. 이제 방 하나에다가 거실이 크게 있고 화장실이 네. 있고 뭐야 조리 주방 주방 아, 네. 주방이 있고 예. 네. 보통 아파트 같은 그런 구조인가 봐요. 보통 아파트보다 더 훨씬 작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략 한 15평 정도 아니면 조금 넉넉한 원룸 이제 뭐 그런 느낌을 받아갖고 네. 야 이건 뭐 이렇게 딱히 고급스럽진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가격대에 거기서 제공하는 아파트의 가격대에 호텔을 가봤어요. 네. 호텔을 딱 갔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딱 네. 비교를 하시면 알 것 같아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에 불과하고 호텔이. 그리고 딱 방에 들어가면 침대가 전부예요. 그냥 침대로 꽉 차 있어요 방이. 아. 그렇더라고요. 딸랑 침대. 네, 딸랑 침대만 있고 휑하니 침대만 있는 게 아니라. 침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방 안에. 아, 네. 그 파리의 그 숙박이 좀 그런가 봐요. 아, 정말 잠만 자는. 네.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면은 모텔만 가도 그렇게 놀란다고 들었어요. 아, 넓어서요? 아~ 예. 아, 그런가 봐요. 넓고 그러니까 뭐, 시설 좋고 네. 거의 호텔에 준하는 그러니까 시설들이 있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오신 분들은 충분히 네. 그렇게 생각할 만하더라고요. 그 정도구나. 네, 제가 아무튼 파리를 처음 가봐갖고 유럽을 처음 가본 건데. 네. 아, 거기는 정말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라 그 막 200년, 300년 된 그 아파트들이 파리 전체 거의 한 90% 이상이 다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아예 파리에서는 그걸 뭐 개축을 하거나 새로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대요. 높이도 다 6층으로 제한이 돼 있고. 네, 아무튼 그런 면 때문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작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그 아파트가 굉장히 럭셔리한 곳이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어요. 요즘에 또 무슨 에어비앤비니 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맞아요. 하고 있는데 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뭐 그야말로 이제 민박을 하는 곳들도 있는데 제가 만났던 그 사업자분과 비슷한 컨셉으로 근데 이제 그중에서는 그 프랑스 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불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제가 만났던 분은 이미 그 사업 관련해서 면허를 그야말로 갖고 계신 분인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가 돼 있어갖고 일단은 이제 프랑스 파리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면 유럽 전역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창한 꿈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러다 딴지 여행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 이제 파업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출장이 많아지는 건가요? 모르죠. 근데 뭐 저희 딴지 마켓에 입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광고는 해볼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파리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 아직 마켓에 입점된 건 아니므로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 드려요. 네, 일단 사업 추진을 해보고요. 좀 약간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제가 적극 추천한다는 의미에서 정보라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그 일 때문에 어떤 한 5일 정도 갔다가 이제 꽤 긴데요. 그렇다 쳐치더라도 긴 거 아닌가요? 아, 왔다 갔다 시간 때문에 그런가?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데만 하루가 걸리고. 네. 관광은 안 하셨어요? 틈나는 대로 했죠. 그 거기에 이제 파리 시내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임대하고 있는 자기가 아무튼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꽤 많이 있는데 거기를 다 뭐 일일이 돌아본 것도 있고 이제 업무 끝난 다음에는 그 소위 뭐 그 파리의 유명 관광지는 뭐 꽤 가봤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데는 그 노트르담 성당. 좋더라고요 거기. 또 하나도 못 하고 오신 줄 알고 되게 안타까워하려고 했는데. 아 그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저도 전혀 정보가 없이 갔는데 파리의 관광지는 파리 안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참 가거나 그러지 않고 네. 그냥 도보로 그냥 걸어서 한 30분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개선문, 뭐 몽마르트 언덕, 뭐 에펠탑. 금방 돌 수 있나 봐요. 네. 사실 막 작정하고 가면 하루 만에 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녀오시니까 네. 어떠세요? 또 출장 가고 싶으신가요? 누구랑 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남자랑 갔다 오셨습니다. 참고로. 네,
노클볼로라고 저희 그 예, 최근에 이제 마켓 쪽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네. 네 아저씨 둘이. 네, 40대 남자 둘이서. 좋으셨겠네요. 진짜 좋으셨을 것 같아요. 공원에서 막 술 먹고 막. 그 편집장님 네. 출장 가신 것 때문에 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네. 이번 주 본개방 녹음 때 편집장님 오시나요? 안 오시면 안 되나요? 아. 라고 윤알밤님이 아. 남기셨습니다. 아, 윤알밤님이. 아, 윤알밤님. 네, 아. 제가 꼭 전해드린다고 했어요. 메모해놔야겠다. 네, 어떻게 하고 다니시길래 저런 민원이 올라오는 건지. 아, 우리 편집장님 집에 가서 오실지도 몰라요. 윤알밤님 내가 전에 밥을 사줬던 것 같은데? 토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 파리 출장이 잘 돼갖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뭐 저희 단지 독자분들한테도 유럽 여행할 때 쾌적한 숙소를 아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입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독자 토론 게시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거 결과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투표는 19일 자정에 종료가 돼서 18일까지 투표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네, 네. 투표하는 항목은 전체가 5개였는데 네. 1안이 독자 토론의 명칭을 정체불명으로 변경하는 것 2안이 독자 투고에 독자 토론을 유지하고 정체불명 게시판을 따로 개설하는 것이었고 3안이 독자 토론을 독투불패로 변경하는 것이었고요 4안이 네. 기사 투고와 독자 토론을 단일화하고 정체불명 카테고리를 기사 투고 게시판 안으로 넣어서 네. 예, 기사 투고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었고 5안이 현행 독자 토론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50% 이상이 5안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아 현행 유지요? 예. 의외네요. 예. 정체불명을 돌려놓으라는 분이 많으셔서 투표를 진행해봤더니 의외로 5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아 진짜 의외네? 예. 그래서 그 개발순애님이 투표에 참여한 아이디들을 네. 다 어떤 아이디들인지 추적을 해봤는데 네. 두 개만 빼고는 다 자유 게시판 생성 이전에 만들어진 아이디였어요. 아, 예. 원주민들이었다 그야말로. 네. 아, 딱히 그 새로 오신 자기분들의 개입은 아니었네요. 네, 아. 형평성 논란도 있었는데 네. 의외로 자기분들은 별로 참여를 안 하시고 관심이 없는 거지. 예,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지 안 하시고 거의 원주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아, 그냥 투표로만 이렇게 의견을 표출을 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언제나 게시판을 보면은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고 조회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눈팅러들. 예. 네. 눈팅러 수가 어느 게시판이나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 애매하네. 원래는 제가 파리 가기 전에 정체불명에 잘 모르는 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게시물에다가 이제 저를 호출하면서 그 정체불명을 빨리 돌려놓으라고 말씀하셔갖고 물어봤거든요. 이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 딴지일보를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는 저희 그 부편집장이 총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어디 감옥을 가거나 그러면 제가 맡아가겠지만 어쨌거나 관리 운영을 지금 부편집장이 하고 있는데 부편집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는 부편집장이 이제 정체불명을 다시 추가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댓글로 곧 다시 부편집장이 아마 추가시킬 거다라고 말씀드려놔갖고 그분이 굉장히 고맙다고 했었는데 근데, 근데 현행 유지네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부편집장님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돌려놓고는 싶은데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게. 이걸 또 안 지키자니 애매하고 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유저분들의 투표 결과가 이렇게 의외로 나올 줄은 몰랐네. 아 이거는 아무튼 저희 내부적으로요 다시 좀 논의해갖고 적절한 방안을 좀 찾아볼게요. 네, 뭐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 애매하네. 한 입으로 두 말한 사나이가 될지도. 그렇죠. 아 그거 잘해요 저. 자신 있어요 그런 거. 네. 아무튼요 이거는 저희가. 뭐 약속을 했다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렇게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이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막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분명한데 네. 근데 이제 뭐 또 유저분들의 투표 결과만 가지고서 또 그냥 아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이거 다시 제가 부편집장하고 좀 논의해갖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게시판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학계 브리핑입니다. 9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2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원래 이제 최다 조회 게시물은 밴쿠버로 이민 간 치기공사 이야기인데 예전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아, 예, 맞아요. 네. 여러 번 봤었어요. 예. 저녁이 있는 삶 네, 얘기하면서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게시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어제 올라온 게시물이 그 다음 최다 조회수 게시물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9월 23일에 헬스 순대님께서 올리신 글이에요. 최순실 딸이 승마대회 우승 못하자 심판이 경찰에 끌려가고 고위 공무원이 잘리고 크크크 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네. 49,914입니다. 네. 본문 내용은 여러 뉴스들을 모아서 이렇게 스크랩하는 형식으로 올려주신 건데 일단 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교문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죠. 교문위, 네. 정윤의 승마협회 개입설 공방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다른 신문 헤드라인은 야당, 승마협회 살생부 돌면서 정윤의 씨 딸 국가대표 특혜 선발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다음은 정윤의 파문, 청와대가 다급해졌다. 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네. 정윤혜 씨 부부가 뭐 사실상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했고 뭐 승마 선수인 딸을 둘러싼 판정 시비, 네. 보복 인사가 있었다는 이 언론 보도들인데 네. 이 문제를 제기한 그 새정치연합의 안민석 의원은 네. 정 씨의 딸이 준우승을 했다고 이 점수를 낮게 준 심판에게 네. 보복 인사나 아니면 뭐 경찰서에 끌려가서 경찰에 끌려갔다고 네, 끌려가서 네. 뭐 형사들도 조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왜 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고 네.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근데 그게 시킨 게 누구냐 하니까 청와대에서 내려왔는데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뭐 그리고 뭐 살생부에 오른 전남 전북 승마협회 간부는 압박에 못 이겨서 사퇴를 하고 네. 뭐 유일하게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협회장의 경우에는 승마 국가대표인 아들과 함께 독일로 귀화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 간부까지 네. 귀화를 고민하는 나라. 네. 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였죠. 뭐. 네, 그리고 네. 뭐 녹취록도 공개를 했는데요. 네. 뭐 녹취록에서는 대한체육회의 한 간부가 귀화를 고민 중인 협회장에게 네. 대한체육회도 회장님을 살리려고 하는데 문체부에서 자르지 않으면 지원비를 안 준다고 협박을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 무려 2014년도에 네. 이야기예요. 그렇죠. 전에 한번 이슈가 됐었다가 네. 다시 나온 거죠. 수면으로. 뭐 인터넷에서는 네. 그 당시에도 뭐 난리가 났었지만 정작 뭐 TV나 공중파에는 보도가 되지 않아서 또 논란이 있었고 네. 댓글을 보면은 이제서야 알게 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요즘 그때는 뭐, 정윤의 딸로 보도가 됐었고 지금은 최순실 딸로 그렇죠. 맞아요. 뭐 누구 말로는 지금 현재 권력 1위가 최순실이고 네. 2위가 정윤회고 3위가 이제 뭐 박 대통령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북한을 욕할 게 못 된다, 뭐 추잡하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되게 좋은가 봐요. 그 둘이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아,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내 가족들이 먹을 건강한 빵을 찾으시나요? 화학 첨가물 없이 직접 만드는 백옥 찹쌀떡. 바삭함과 달콤함이 입안 가득 채워지는 리파이. 설탕은 줄이고 트레알로스를 넣은 달지 않은 옛날 팥빵. 시간이 지날수록 촉촉한 나가사키 카스테라까지. 제과제빵 명장의 정성으로 탄생한 포린브레드의 건강하고 맛있는 빵.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네, 다음 2주 동안 가장 추천 수와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입니다. 이번에 또 이관왕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9월 21일에 점 찍고 돌아오신 미유네님께서 쓰신 미유네입니다라는 게시물이에요. 추천은 264개. 혹시 뭐 문제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요새 단어 기억이 잘 안 나요. 264개를 못 읽다니 갑자기. 남자친구랑 뭐 무슨 일 있었네 혹시? 아니요. 요새 너무 피곤해서요. 왜 피곤한 걸까요? 개발순애님이 너무 막 굴리시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뭐야, 남자친구 개발순애님이에요? 아니요. 회사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굴린다고? 아, 네. 저는 또. 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파리에 아저씨랑 가시더니 욕볼만이 되셔서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유로워졌어 내가. 파리를 갔다 오고 나서.
네. 다시 가겠습니다. 네. 추천이 264개, 네. 댓글이 247개입니다. 미유네님이 평소에 딴 개들이 좋아라 할 법한 그런 처자 그림을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쵸, 네. 뭐 오늘 지나가다가 무슨 의상에 뭐 어떤 헤어스타일의 여자분이 지나갔는데 아른거린다. 미유네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이렇게 쫙 나타나셔가지고 시각화를 해주시죠. 그걸 왜 도와줘 그걸?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네. 범죄기 때문에 네. 네, 그림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예.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네.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어서 그걸로 그쵸. 이제 쓴소리를 좀 들으시다가 네. 뭐 누가 이렇게 신고한다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아, 그래서 아, 그런 몰랐네. 얘기가 나오니까 회의감에 탈퇴를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점이 찍혔었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닉네임은 30일 제한이 있으니까 네. 점을 찍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아니 자를 붙이던지 뭐. 네. 하여튼 그래서 점을 찍고 오셨는데 그 후에 이제 심경을 네. 나타내신 글입니다. 뭐 화도 나고 후회도 되고 하셔서 돌아오셨는데 뭐 어쨌든 본인이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게시물 올릴 때 조금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최다 댓글과 네. 함께 최다 추천까지 해서 2관왕 오시자마자 그렇군요. 랭커가 네. 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반응들은 어땠나요? 뭐 힘내시라는 얘기들이 많죠. 네. 뭐. 최근에 무슨 뭐 메가린이 뭐니 그런 것 때문에도 논란이 좀 되긴 했었는데 네네. 여성을 뭔가 성상품화한다, 대상화한다 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올 법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전혀 이제 어떤 악의가 없이 그냥 그 같은 게시판 회원들끼리 좀 웃고 그냥 같이 놀자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런 비판이 또 너무 좀 수위가 심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아, 이 네. 미유네님이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네. 그때 미유네님한테 신고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네. 워마드 회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예, 워마드에 인증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딴지 가서 네임드 한 명 탈퇴시켰다. 맞아요. 예. 그거, 아 그랬어요? 아. 그게 이제 미유네님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화가 나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워마드가 만약에 그 말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 그냥 순수 저희 딴지 회원이 그런 말을 하면 이게 뭔가 혐의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원래는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워마드에 네. 관한 얘기는 또 이제 다음에 이슈 얘기를 하면서 또 아, 나올 예정인데요. 그때 또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때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12일에는 자유 게시판에서 한 2, 3분 정도 만에 같은 내용으로 10페이지가 이렇게 후다닥 올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때문인데요. 네. 이번 지진은 진짜 가히 역대급이었죠. 뭐. 그렇죠. 그때 저는 파리에 있었습니다만. 네. 네. 전혀 모르셨죠. 네. 전혀 몰랐죠. 소식만 들으시고. 정말, 네. 정말 몰랐어요. 네. 게시판에는 부산 지진, 창원 지진, 대구 지진 막 이러면서 지진과 관련된 제목으로 딴게이들이 놀라서 한꺼번에 글을 많이 썼었고요. 네. 첫 번째 지진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이제 막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게 또 채 다스려지기도 전에 강한 두 번째 지진이 와서 딴게이들이 또 지진 왔어요 이러면서 네. 덜덜덜덜 떠는 그런 정말 글을 무섭겠어요. 네, 네. 많이 남기셨습니다. 네. 저도 집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싱크대가 막 다 흔들리고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무섭겠어요. 네. 저는 그때 야근 중이었는데 첫 번째는 못 느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게시판에서 막 지진 지진 막 이러니까 뭐지? 이러고 있다가 좀 이제 예민해지잖아요. 신경을 쓰게 되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지진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모니터가 흔들리고 하는 게. 네. 네. 서울에서도 예민한 분들은 느끼셨다고.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경기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용인 쪽인데 네, 네. 네. 그쪽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한 몇백 번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언제 이런 일이 터져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착하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네,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막 그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도움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겸손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사랑의 꼰대질. 오늘 한번 쓰셨어요. 네, 오랜만에 한 건. 네. 인터뷰 때 쓰셔야 되는데 큰일 네. 났네. 횟수가 부족해서. 네. 네. 어쨌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매뉴얼이 또 네. 별로 없고 빠르게 지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체계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서 그 네. 정부가 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오죽하면 그 지진이 많이 나는 옆 동네에서 만든 일본에서 만든 매뉴얼을 이제 네.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게 있나 봐요.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참고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일로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일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에는 정말 지진 피해가 딱히 이렇게 크질 않아갖고 네.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 보더라고 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었는데 네. 이게 딱 경험이 되니까 헬게이트가 열렸다 그러네 갑자기 네, 불안감이 정말 급상승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지진이 무서웠던 게 진앙지에서 네. 멀지 않은 곳에 원전이 그렇죠. 있었다는 거. 네, 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신고리에서 지금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네. 이 원전이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6월에 부지 40km 이내에 네. 활성 단층이 없다, 뭐 활동 단층이 없다라는 네. 보고서를 근거로 승인이 됐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됐었죠. 네, 알고 보니 또 있다 뭐 네, 그런 얘기였었죠. 5년 전에. 네. 활성 단층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네. 정부가 파장을 우려해서 공개를 막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대비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비도 하지 않고 네. 뭐 원전 건설 승인까지 해버리고 이래서 또 사람들이 많이 화를 내고 그랬죠. 총체적 난국이네요 정말. 네. 네. 알고 보니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활성 단층이 아니었다가 활성 단층이 된 거를 5년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네. 얘기 아니야? 같은 얘기죠. 이게 바로 허그맨의 매력. 자기가 뭔가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인데 씨발. 네. 그러니 하죠. 청취자분들한테 전달이 잘못될까 봐 제가. 그 말이 그 말인데 전달이 어떻게 이렇게 청취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 알아주세요. 이거 편집 안 돼서 나가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아주. 하지 마. 이거 꼭 내보내 이거. 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네, 다음 소식은요. 20일에 딴게 워마드 회원들이 또 출연을 해서 떠들썩했습니다. 네. 메갈리아 워마드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네. 워마드 회원들 중에도 네. 딴지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러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글을 퍼가고 그러시는데 네. 얼마 전에 출산을 하신 햇님이맘님의 이야기를 또 워마드로 퍼가셨나 보더라고요. 아, 네. 네, 그 글을 본 이제 다른 워마드 회원들이 딴지 회원들이 뭐 쓴 글이나 햇님이맘님이 쓴 글을 또 퍼가서 네. 한마디로 좌표가 이렇게 찍혔어요. 그게 뭐가 문제될 만한 게 있었나요? 처음에 이제 그 워마드 회원이 올린 글은 햇님이맘님이 네. 안타깝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이 글이 점점 이제 다른 워마드 회원들에게까지 퍼지니까 아니 네. 뭐 거기는 아재들만 가득한 곳인데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냐? 뭐 여초 카페나 뭐 맘 카페에 가서 도움을 받아라. 네. 저 사람들은 힘내라는 말만 해주지 실질적인 도움은 준 게 없다. 뭐가 준 게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네. 왜곡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 많이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모금도 네. 하고 네. 지금 도움을 주려고 많이들 애쓰고 계신데 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딴지에 원래 가입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가입을 해서 또 글을 남기기도 하고 워마드 회원들이 네. 하면서 약간 시비 비슷하게 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워마드 회원분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저희가 무슨 남자니까 남자 편을 들고 여자니까 여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특히 새 생명과 관련해서 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은 성별과 상관없고 무슨 국적과도 상관없고 인종과도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이제 네. 도움을 주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정작 워마드 사이트에 가서는 그 햇님이맘님을 조롱하는 글이 또 올라온 그렇군요. 것으로 나타나서 또 아재들이 화가 많이 났고요. 네.
뭐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좀 했지만 이제 네. 근황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모금이 각종 클럽이나 자유 게시판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네. 자기에서도 뭐 금액적으로는 못하지만 이제 물품으로 후원을 네. 하고 싶다는 글도 많이 올라왔었고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재들은 이제 빡치죠. 열받죠. 네. 네. 뭐 아, 근데 여기서 또 너무 열받지 마세요. 뭐죠? 워마드? 그 친구들이 분명히 이제 자기 나름의 증오심을 가지고 뭐를 하다가 이렇게 헛발질을 한 것 같은데 네. 그걸 저희가 너무 또 그 같은 크기의 분노나 증오로 받아버리면 그냥 같이 섞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너그러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뭐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또 네. 마음 좋으신 분들은 여기 방식대로 그냥 놀거나 네. 아니면은 너네 동네 가서 놀아라 네. 라고 아주 조곤조곤하게 상냥하게 또 글을 남겨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사랑해 아재. 처자가 늘어나길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의외로 처자회원들이 상당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처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죠. 네, 그런 글도 많이 올랐어요. 네. 워마드 누님들 환영합니다 이런 글들.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다 그 환영해요. 환영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으로 서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네. 누구는 워마드다, 누구는 메갈이다, 뭐 누구는 일베다, 뭐 딴지다,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고작 그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의 사이트를 가지고 정체성을 먼저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 사이좋게 못 놀죠. 먼저 사람이어야 사이좋게 노는 거고. 네. 네. 두 번 쓰셨어요? 네. 아, 오늘 부족해서 어떻게 오늘은 한 번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 번 남았어요.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횟수 제한이 있었군요. 네, 세 번의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아. 세고 있죠. 좋은 시스템이네. 너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한 번 더 할 것 같아, 내 새끼는. 네, 오늘 네, 학계 시판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네. 퍼그맨님이 처음으로 네. 준비하신 쿨 게시판 코너가 있죠. 아, 전에 그 호요요가 하던 그 코너를 이어받아서 계승한 건가요? 발전적 계승? 예, 발전적 계승이라고 하지만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아, 예. 듣는 분들이 이제 호요요 생각이 더 나면서 예. 비교를 하면서 거야. 아, 일단 오늘 브리핑을 들어보시면 네. 뭔가 아, 이 사람이 호요피보다 더 우리들을 생각해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더 생각하는 거는 여자 목소리로 이렇게 해주는 걸 더 생각해준다고 하지 않을까? 우리 여태 들어보죠. 네, 어쨌든. 네, 오늘 네. 쿨게 브리핑의 키워드는 예, 발정입니다. 아, 발정? 예. 네. 늘상 네. 있는 일이네요, 그죠? 네. 네. 끝인가요? 계기가 된 글은 네. 여자 성감대에 대한 아내의 반론이라고 천시로님이 20일 10시 28분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성감대에 대한 반론? 예예. 예. 아. 이것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내용은 여자들의 성감대가 입구에 몰려 있어서 5cm만 되어도 즐거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 남자의 그 성기 크기가 5cm만 돼도 충분하다. 예예. 예. 뭐 그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데 있어서 예. 뭐 그 아내에게 네. 물어봤더니 정말 그러냐 물어봤더니 네. 네. 그렇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는 내용이고요. 아 예. 크기가 중요하다. 예 자세한 거는 뭐 아실 필요 없고 자기 네. 자랑이니까. 아. 아 그렇군요. 아, 예. 결국 자기 자랑이었군요. 예.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길면 뭐하나요? 굵기와 강직도가 떨어지면 파이죠. 처자 성감대는 귀입니다. 큰 귀? 게, 예. 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 버텨주는 게 중요하죠. 딴 게 또 발정났네 등의 글이 올라오면서 네. 대략 3시간 정도 19금 토크들이 간헐적으로 올라오고 묻힌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이런 식의 소위 발정난 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 네. 약 한 달 전에 제가 편집해서 올렸던 기사 생각이 나요. 아 어떤 거요? 예, 그게 8월 12일 날 올라간 네. 이것이 인구 문제를 다루는 태도다. 스웨덴 시민의 섹스를 대하는 장관의 자세라는 제목의 딴질보 기사였습니다. 네. 장관의 자세요? 네. 스웨덴의 가브리엘 윅스트롬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관이 있는데요. 네. 장관이지만 상당히 젊어요. 85년생입니다. 예, 젊을 뿐만 아니라 찾아보시면 되게 잘생겼어요. 나랑 띠동갑이네. 예. 근데 이 친구가 트위터로 민원을 받게 돼요. 네. 사무엘이라는 한 스웨덴 시민이 네. 이웃이 한밤중에 시끄럽게 성관계를 하고 있다. 네. 밤 10시 이후에 음란 행위를 못하게 해달라고 네. 이 장관의 공식 계정에 멘션을 넣었어요. 네. 그러자 이 장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웰빙과 공공보건 측면에서 아주 좋은 소리다. 예, 그건 소음이 아니라 좋은 소리란 얘기죠. 이 대화가 화제가 되어서 네. BBC 라디오에서 인터뷰까지 했었어요. 네. 그 인터뷰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보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네, 가브리엘 장관이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스웨덴도 인구 문제, 섹스리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고민인데 10시 이후에 그걸 금지하자고 하니 네. 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국가의 예.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것 텐데. 사람들이 섹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예. 딴지 게시판에 발정난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건 사실 굉장히 주기적인 일이죠. 그렇죠. 예. 허건하라고 있죠. 예. 지진 여진과도 같죠. 예. 네. 자유 게시판 이용자들은 SLR 클럽 시절 징계를 먹고 방송문 써가면서까지 이런 글을 올렸었고요. 네. 저희 딴지일보에서도 지금은 클럽으로 분리되었습니다만 육두불패란 게시판을 두기도 했었죠. 네, 그랬었죠. 예. 육두불패가 있었죠. 예.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수위가 높아서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네. 우리나라도 섹스리스 비율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네. 이 발정난다는 현상을 게시판에서 이 욕구불만을 푸는 현상을 국가 보건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이번 쿨게 브리핑 소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읽는다? 원고를 써왔나 보네. 열심히 써오셨네요. 네. 아이고, 저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인터넷 훌륭한 자세. 네. 섹스 얘기가 사실 굉장히 건전한 걸 수 있잖아요. 섹스를 통해서 오르가즘, 뭐 쾌락을 느낀다고 하면 거기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서로의 요구사항이랄지 뭐 잘 모르고 있는 것들 그런 거를 같이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남성이 너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회자되어지는 경향은 있죠.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남자들밖에 없는데 게시판에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남성들 중심적으로 부들부들 예 네, 그렇게 부들 아 물론 네 꽤 많아요 생각보다 네. 아 그런가요 네 모르시는구나 다행이네 잘 됐네 그러면 네,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만들어 보죠 사실 이 대화가 필요한 거는 온라인 커뮤니티라기보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봤자 이제 섹스를 글로만 배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사실 부부간에 필요한 건데 네. 부부간에 그런 대화가 많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네. 막 사람들한테 묻고 네. 고민글 올리고 네,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묻고 이게 맞는 건가 저게 틀린 건가 좀 지식적으로도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적으로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범람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도 해봐요. 나도 와이프랑 얘기를 해본 적이 지금 얼마나 된다 모르겠다 나도. 생각해보니 그러네. 예. 네. 슬퍼. 예, 네, 어쨌거나 아무튼 이거 너무 뭐 극단적인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게시판 통해 갖고 이런 얘기를 막 선후배들이 이렇게 막 서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잘못된 정보도 잡아주고 막 저희 또 게시판에는 막 의사분들도 많이 계셔갖고 네. 의학적인 고찰들도 많이 맞아요.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건전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사실 나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오히려 막 중고등학생들, 뭐 요즘 성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들이라도 차라리 저희 게시판 같은 곳에서 아닌가? 아무튼 예 건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건전하다는 건 그리고 대체로 공개적인 거. 공개적이지 않은 곳에서 늘 썼거든요. 뭔가 이제 염증이 생기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잘못된 얘기가 나오면 누군가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공개적일 때는. 섹스 얘기만큼 또 공개적으로 하기 좋은 또 그런 소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주 쓰실 예정인가요? 제가 예전에 남노당 사무 저 많이 해왔어요, 좀. 그 노하우를 풀어주셔야죠, 게시판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지진도 난 김에 제가. 세탁기 얘기하시면서. 세탁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6일에 라오라오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처갓집에서 장모님한테 등짝 스매싱 당함 덜덜덜이라는 글입니다. 네.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추석과 관련된 글을 또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네. 밤새 처갓집 가족들이랑 술 먹고 일어나니 장모님이 차례상을 만들고 계시네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잠. 대충 점심때쯤 일어나니 처갓집 식구들은 이미 다 각자의 시댁으로 가버리고 없음. 장모님이랑 마누라만 있음. 나는 우리 본가는 가기 귀찮아서 안 감. 평소에 이제 자주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 안 가신다고. 그렇구나, 네. 술이 덜 깨고 속 안 좋아서 그냥 또 잠. 계속 주무시네요. 네. 또 자려는 찰나. 밥 먹고자 하면서 장모님이 등짝 스매싱. 좀 아프긴 하지만 참을만 해서 또 그냥 잘까 말까 고민하셨대요. 그래도 음식 만드셨는데 먹어야지 하고 꾸역꾸역 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장모님이나 엄마나 똑같이 대해야지 그냥 다들 편한 듯이라고 글을 쓰셨어요. 근데 진짜 편하신가 봐요. 그러게요. 추석에 여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항상 글이 많이 올라오지만 또 남자들이 처가에서 얼마나 뻘쭘한지에 대한 글도 이번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본가에 계신 것 마냥 엄청 편하신 것 같아요. 본가에서도 차례 안 지내고 누워있으면 등짝 맞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는 처가 식구들도 그렇고 또 그래도 밥은 먹고 자라고 이렇게 등짝을 때리는 장모님도 그렇고 뭔가 좀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훈훈한 것 같아요. 내놔서 그런 거 아니 혹시? 가족 관계에 생략된 거 아니에요? 과로한 자식이라고? 가족이 아닌. 네. 그래서 차라리 같이 안 지내도 된다, 뭐 그런 건가?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네. 네. 글 쓰신 분이 눈치가 없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눈치요? 네, 저도 이번에 여자친구 집에 추석에 갔었는데 그냥 진짜 편하게 있었거든요. 너무 편하게. 제가 그랬다 보니까 이분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아, 본인 눈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눈치 두고 보세요. 한번 어떤가. 네. 편집장님은 이번에 어떠셨나요? 아, 추석 때요? 네. 아, 저는 파리를 다녀온 직후여갖고 네. 저도 굉장히 좀 피곤하긴 했어요. 그 비행기 또 한 12시간 타고 바로 와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추석이었거든요. 그렇죠. 연휴 시작이었죠. 네. 그랬어갖고 뭐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부모님 나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한참 전에 돌아가셨고 네. 어머님 나이가 드시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다 40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귀찮아져요. 한마디로. 예전에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귀찮아지고 이제 상호간에 좀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서로 늙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서열이 있고 또 서열 중에서 그 나이 어린 사람들이 이제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제일 막내가 이제 막 나니까 제가 제일 막내요 우리 집에서.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막내 그런, 아드님이셨구나. 네, 막내가 왔는데 이제 막 머리 다 시끄시끄하고 이렇게 늙어갖고 막내가 있으니까 뭐 일일이 시키기도 아마 좀 애매할 거예요. 상호간에.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제는 정말 이제 휴일처럼 넘어가는 추세예요. 이렇게 막 제사를 빡세게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차라리 어디 놀러 가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요즘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추세가.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드디어 저희 어머니께서 제사를 받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매번 할머니 집에서 하다가 이제 어머니 집에서 제사를 처음으로 했었는데 되게 그것 때문에 아버지랑 많이 싸운 느낌이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또 이번 추석에 어머니 집에 내려가보고 진짜 뜨악한 게 네. 작은 아버지들 하나같이 여자친구 언제 데려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퍼그맨의 예. 여자친구? 예, 예. 네. 여자친구 언제 보여줄 거냐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작은 어머니는 대뜸 거기에 여자친구를 네가 빨리 데려와야 내가 일을 시킨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무서워. 이 남녀 인식 차이를 느꼈죠. 작은 아버지들은 데려오는 거에 아무런 뭐 어떤 꺼리낌이 없는데 작은 어머니는 이제 일을 잘하는 분이어야 한다. 뭐 그런 내일,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얘가 여자를 데려오면 내 일이 덜어진다는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아, 네, 그럴 수 있어 정말. 예. 그걸 보고 아 나는 제사를 받으면 없애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없어지긴 할 것 같아요. 예. 네. 유교 경전 어디에도 뭐 홍동백서 율곡이시 이런 말 안 나온다고. 네. 네 예.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묻힐 땅도 이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네. 아마 화장도 계속 더 늘어날 테고 물론 화장을 한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건 아니겠지만 제사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시판으로 세상을 보는 팟캐스트
본격 게시판 방송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본격 게시판 방송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 본격 광고를 본격 게시판 방송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 제가 준비한 게시물은요. 네. 그 닉네임이 시에닉. 네. 예, 9월 22일 9시 35분에 올라온 글인데요. 네. 요즘 초딩들의 노동자 인식 수준이란 글입니다. 이거는 이미지 두 장인데요. 한 이미지는 이제 노동자는 네모다라는 A4 용지인지 뭐 A3 용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빈칸에다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예. 알아서 글을 쓰는 거죠. 노동자는 뭐뭐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예. 예. 여기에 쓴 글들을 보면 노동자는 득이 없다. 득이 없다. 예.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노동자는 거지이다. 거지다. 노동자는 외국인이다. 외국인. 아 요즘 예. 특히 어... 외노자들 많이 생겨갖고 예. 예. 노동자는 장애인이다. 장애. 이런 예. 식으로 써놓은 게 한 장이고요. 예. 또 한 장은 연습장 예. 표지인데 선택은 네가 해라는 문구와 함께 네.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대학 가는 길이고 하나의 길은 공장 가는 길.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공장을 간다.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습장 표지인 거죠. 봤어요. 예. 예. 전, 제가 사실 원래 이제 그 게시물을 선정을 했었는데 네. 퍼그맨도 했다길래. 제가 양보를 했던 거라서 봤어요 저도 그거. 그냥 그렇게 상품으로 나와요. 연습장 겉표지에 대학 가는 길과 공장 가는 길이 있는데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대학에 가는 길은 막 밝고 화사하고 높은 고층 빌딩들이 서 있고 무지개 길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공장 가는 길은 어둠의 길. 연기가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네. 있어요. 디자이너가 누군지 진짜 혼쭐 나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였죠. 뭐 너는 어떻게 어디로 갈래요? 선택은 갈래였나? 네가. 아, 선택은 네. 네가.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마치 이제 대학을 가서 대학을 나오는 거는 뭔가 굉장히 밝고 선하고 옳은 일인 거고. 좋은 미래처럼 네. 포장을 해놨네요. 예. 네.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뭐 노동을 하면 그게 아닌 것처럼.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노동이라는 말 자체를 상호간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규정을 하나 모르겠어요.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사실. 대학 나와도 노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모든 사람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사실은 노동을 한다고 봐야겠죠. 네. 뭐 근데 이제 아주 옛날부터 이제 노동자라고 하면은 인식 자체가 네. 육체 노동을 하는 특히 무슨 뭐 예, 블루 컬러. 예. 험한 일을 그렇죠. 하는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어 갖고 일단은 그걸 먼저 깨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동자라는 건 사실 모두가 노동자인 거고. 예, 네. 화이트 컬러도 노동자인데 네. 이제 저도 어릴 때만 해도 노동하면은 뭔가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는 그런 그렇죠. 인식이 강했거든요. 대학 가면서 이게 선배들에 의해서 깨졌는데. 그렇죠. 이 교육이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루어져야 맞다고 해요. 네. 실제로 유럽 선진국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 네. 노사 협의를 하는 거를 너는 사측, 너는 노동자 측. 네. 그래서 협상을 해봐라.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는 거죠. 예, 가르친대요. 네.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일체 없다 보니까 그쵸. 예, 아무래도 이런 인식을 하게 되지 않나 애들이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순식간에 바뀌기는 아마 어려울 테고 이게 왜냐면 네. 또 저희가 또 그 이념 문제 무슨 6.25니 뭐니 해갖고 노동하면 또 빨갱이가 떠오르고 빨갱이 하면 또 북한이 떠오르고 막 그런 식의 그 슬픈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뭐 순식간에 바뀔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예, 노동이라는 건 정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좌냐 우냐 뭐 자본주의냐 무슨 사회주의냐 그런 거랑도 상관없이 노동이라는 건 누구나 해야 마땅하고 네. 또 노동을 해야 또 덜 외로워지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노동의 개념은 좀 다시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네요. 이 블루컬러에 대한 인식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미국에서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알죠.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기가팩토리 공장을 열면서 네.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네. 제조업은 사랑이 필요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줄 것이다. 예, 편집장님 좋아하실 만한 문구인데. 아 그렇죠. 네, 사랑 좋아하죠. 네. 제조업이 거의 중국으로 가다 보니까 네. 미국도 제조업에 대해서 네. 그런 딜레마를 겪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자리는 미국은 아직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가적으로 좀 안 좋은 모양새가 되잖아요. 일자리 부족은 아마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예. 이미 사실 됐죠. 이 세계적인 네. 문제가. 네. 근데 미국은 호황이라 아직 그렇게
일자리 문제를 겪는 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은 제조업에 관심을 갖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블루컬러 하면은 네. 좀 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공장을 외국에 설립하고 네. 국내 공장들은 망해가고 이런 좀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초등학생들이 아무튼 노동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예. 그건 또 분명히 걔들이 누군가한테 배우거나 주입을 네. 당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아무튼 노동자라는 말의 자체 아무튼 인식에 뭔가 좀 오류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어요.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아이들도 바뀔 테니까요. 네. 원래 제가 이제 선정을 했었던 이유는 우리 회사의 최종 문제와 이제 곁들여 갖고 원래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갖고 이제 선정했던 네, 건데 네. 사실. 네. 그렇죠. 들어볼까요? 아니, 저희는 인식의 어떤 문제는 아니었고 네. 무지의 문제였어갖고요. 네. 네, 무지와 무관심. 네, 그렇죠. 무지와 네. 무관심. 이 회사에서 그런 게 벌어지는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진짜 모르긴 했었어요. 그 정직원이 됐을 때 계약서를 써도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인턴이라고 해야 되죠. 인턴 과정에서 물론 이게 저희 부서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지만 저조차도 들어오면 인턴이건 수습이건 간에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랐었어요. 이제부터 잘 네. 하시면 되죠. 네, 근데, 아, 근데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이거 참, 근데 자꾸 내 잘못이 돼요. 이미 지난 방송에서 총수님 탓을 많이 해둬가지고. 예. 네. 본격 게시판 토크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부러우신 분들은 딴지일보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자유 게시판 혹은 본격 게시판 방송 클럽에 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선물을 드릴지는 저희 마음대로 정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요. 네. 9월 23일 엊그저께 올랐던 글이고요. 글 쓰신 분이 하이나꼬라는 분이 글 써주셨고 제목이 질병 관련 훈님께 쪽지 좀 보내주세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내용을 대충 소개를 드리자면 필리핀에 삽니다. 레벨이 0이라 쪽지 전송이 안 돼요. 의료에 해박하신 훈님께 글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4살 남자아이가 황달처럼 온 피부가 노란 증상이 발생하여 필리핀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헤모글로빈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위험하다고 골수 검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수 검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골수 검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다음 주에 근무를 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필리핀 지방 의료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전부터 약을 복용한 상태였고요.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다른 바이러스 문제인가도 싶어 좀 시간을 두고 싶은데 아이 엄마는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당연하겠죠. 네. 이런 피검사 결과 후 대처법에 대해 혹은 혈소판 수치가 낮을 때 일반적인 치료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에 비해 의료 시스템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도움 부탁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눈팅만 하셨었나 봐요. 네. 가입하시고 그래갖고 레벨이 0이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쪽지를 못 보내다 보니까 게시판에다가 공개적으로 글을 쓰셨던 거죠. 근데 여기 댓글에 보니까 네. 훈님이 아마 이거를 나중에 좀 보셨나 봐요. 이걸 올리셨을 때는 훈님이 글을 못 보셨던 것 같고 네. 훈님이 게시판에 이제 의사분으로는 가장 잘 알려진 분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이분이 훈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글을 남겨놓고 막 여러 의사분들이 네. 그야말로 커밍아웃 해주신 거예요. 네, 각종 막 그 전문 정보들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필리핀 병원에서 받았던 어떤 그 검사 기록표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막 조목조목 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의사분들이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네다섯 분이 나와주셔갖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의료인 특집을 꼭 해야겠네요. 네. 아니 이거 보니까 되게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종의 원격 진료 같기도 하고. 아 그렇겠네요. 네. 원격 진료 자체는 저희가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인지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저희 게시판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아이 문제로 게시판에 글을 남겨놓으니까 정말 전문의분들이 나타나셔갖고 정보를 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 보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네, 뭐 게시물 내용 때문에 뭐 선택했다기보다 네. 네, 저희 딴지 게시판이 이런 게시판이라는 거 뭐. 자부심을 느끼시는구나. 네, 네. 아니,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맞아요. 이게 의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남겨주시고
거기에 가끔 가다가 막 프로그래머분도 나오시고 네. 무슨 뭐 디자이너분도 나오시고 그러면서 막 말씀들 답변 달아주시는 거 보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웬만한 지식인보다 맞아요.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고 자꾸 딴 게에다가 질문을 남기죠. 네. 그것 때문에 욕을 하기도 하는데 손가락이 없냐 하면서 막. 근데 이런 건 정말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네. 인터넷 환경도 별로 안 좋았을 테고 그쵸. 또 담당 의사님은 또 뭐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고 급했을 텐데 이때 막 많은 분들이 처음 보는 그 닉네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보고 좋은 분들이네요. 정말 훈훈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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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건 이거였습니다. 아, 필리핀 하니까 또 두테르테가 생각이 나네요. 아, 필리핀 예, 대통령이요? 예, 요즘. 네, 네. 이런 게 매력인가요? 네. 예, 그렇군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네, 버그맨의 매력 아마 조만간 흠뻑 빠지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딴지일보 홈페이지 게시판과 함께하는 본격 게시판 방송 2부에서 계속됩니다.